다음 노래는 약간 촐랑촐랑이 아니라 좀 침착하네요. 네, 침착하다. 야, 내가 박서, 전생에 이거였어요. 예, 박서방님 얘기 잠시 했잖아요. 네네네. 좀 관련 있는 노래네요. 박서방은 무력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선녀가 옷을 벗어놓잖아요. 예. 뭐 가면서 발로 걷어 차고 가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선녀가 벗어나도. 네네네, 그렇죠. 네. 선녀가 벗어놓은 게 아니겠죠. 아하. 아니면 박서방이 선녀. 그래서 되게 됐어요. 예, 여민 씨가 꾼일 수도 있고. 박서방이 선녀일 수도 있어요. 예, 박서방이 선녀일 수 있죠. 저기 정말 단단한 오동나무 얘기했죠. 저 그것도 네. 박서방이 있으면 무너뜰 여자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바로 격파할 수 있는 분이죠. 난 손으로 바로 해요. 도시 아이들 노래고요. 네. 오랜만에 듣네요. 추억의 노래. 네. 다섯 글자맞아 여섯 글자예요. 여섯 글자. 전래동화 네, 제목이기도 하고요. 오, 연결 빠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노래 제목은요? 선녀와 나무꾼. 선녀와 나무꾼. 정답입니다. 오, 어디 사는 누구세요? 김해의 왕 애청자입니다. 김해의 왕 애청자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아니 애청자님 네. 목소리 들어보니까 선녀가 다름없는데 노래 가사 맞히셔야죠. 선녀인데.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오, 선생님. 자 갑니다. 먼저 문제 나갑니다. 네. 둥따 둥따라 둥따 행복이라는 어이쑤. 버침을 메고 짜자자 눈부신 사랑을 했죠. 그러던 키 어느 날 땡땡땡 땡땡땡땡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오답이 나올 수 있는 게 네. 그녀라고 많이 하세요. 아, 그녀 그녀 예, 그녀라고 많이 하세요. 아닙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노래 제목이 이거와 나무꾼이죠. 나무꾼. 그렇죠. 네. 자, 이 부분 노래 가사 아시는 분들은 전화를 주셔야 돼요. 네. 아, 많이 쇼킹하시죠. 네, 전화. 아니, 이분이 도전하신다고 했는데 방금. 하셨어요. 네. 그래요. 그쵸? 제가 정신이 살짝 없네요. 갈게요. 좋아요. 기다리겠습니다. 언니, 언니 네.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가요. 정신이 네. 떠나갔어요. 네, 많이 떠나갔어요. 하! 하! 행복이라는 보침을 메고 눈부신 사랑을 했죠. 그러던 그 어느 날 문제 전녀가 떠나갔어요. 좋습니다. 하늘 높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어디로 저 멀리 떠나갔어요. 그렇죠. 잘한다. 우리 언니 최고. 야, 역시 선녀답게 완벽하게 가사 숙제가 됐습니다. 진짜 우리 애청자님 네. 진짜 멋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잘하셨고요. 언니 앞서 제가 또 찰랑찰랑 불렀잖아요. 네, 네 소감 최고였어요. 최고였지 언니. 네, 유튜브 봤어요. 그쵸 언니. 어때요? 어땠어요? 너무 신났어요. 너무 신나요? 같이 흔들었어요. 그쵸 언니 같이 일어나 흔드셨죠? 네네. 어, 언니는 정말 내 스타일이야. 언니 오늘 너무 감사하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니 두 분은 도대체 엉덩이를 네. 안 떼고 뭐 한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여기 보면은 댓글에도 네. 이제 여민 씨 술 드시고 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이런 네. 글들이 많거든요. 의심스러워. 저는 의심스러워. 저는 대리 기사를 자처했습니다. 네, 기사도 역시 술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괜찮아요. 아유 괜찮아요. 제가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니 저는 이제 엉덩이를 떼려다가 네. 여민 씨 보면 네. 아이고 본전도 못 찾겠다. 그래서 다시 안고 그래요. 제가 그래요. 진짜. 그죠? 네, 못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아, 못 이겨요. 그냥 우리는 추해 보인다고. 예, 이런 못 이겨요 이상 일어나면. 나는 네. 얼마나 추해 보여? 아니 너무 아름다우시고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분 처음 봤답니다. 혼자만 너무 잘하시고. 아 알겠어요. 저희 네. 지금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함께해 주세요. 보이는 라디오. 네 너튜브의 즐거운 오후 두쇼군 MBC 경남 뮤직 팝 쓰시면 저희 지금 함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시간으로 클릭하시면 되고요. 저희 즐거운 오후 두쇼 보이는 라디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튜브 들어오셔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와 지금 276명 합격했고요. 순간 300명 찍었어. 야, 그거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시네요. 네네. 종백님 오랜만이에요. 반가워요. 도성님 어서 오세요. 흑여민이 오늘도 정신이 하늘 높이 떠나갔죠. 아, 저 흑여민이라고 들었어요. 흑여민. 아, 흑여민. 그렇죠. 흑마술 부리거든요. 저희가 예, 흑마늘 진액도 나중에 선물로 드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한예진님 종로삼가 나이를 먹으니 대박 기원합니다. 정말 우리 한예진님 팬이세요. 그러네요. 오차수님 오랜만이에요. 부용님 우와 대박이다. 야. 라고 아 혜진님 지금 와 계세요. 엔지님도 네. 이제 한예진 그리고 따봉
이모티콘도 보내주셨고요. 그렇습니다. 경진님 오랜만이에요. 어서 오세요. 참사랑님도 어서 오시고 지영님도 환영합니다. 저희 3, 4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일단 저희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즐거운 오후 2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 함께하고 계세요. 청상가리님 어서 오세요. 저도 개인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오해 여민이라고. 항상 이렇게 좀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외면하고 계신데요. 청상가리님은 꾸준히 사랑해주고 계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야, 이름부터 중독성이 있네요. 그렇죠. 예, 진주에 맛집 궁금하신 분들 내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 죄송해요. 내 채널 지금 진지하게 홍보하고 있잖아요. 아, 제가 양잿물 부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아, 꽉쌤. 네네. 오늘 저희와 함께 보이는 라디오 즐겨주셨어요. 소감이 네. 어떠세요? 일단 놀라셨죠? 네. 네. 한 3시간 정도 네네. 방송하는 기분이네요. 아, 벌써? 저는 네. 1시간 더 남았는데요. 저희. 어, 그래요? 네네. 조금 잘하셨네요. 3시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30시간 같았어요. 아, 지금도 얼굴이 빨개. 지금도 오랜만에 하니까 적응이 네. 안 돼요, 진짜. 아, 저희는 들어올 때랑 지금 혈색이 바뀌었어요. 네, 네. 더 사람이 활기차 보이죠. 얼굴이 하얗다가 이제 빨개졌어요. 아, 그렇죠. 활기차진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좋습니다. 아, 이런 곳이 있구나 느낍니다. 네. 네. 저는 3, 4부도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요. 오늘 꽉 낀 청바지 갈아입고 우리 혜진이 언니. 네. 희미한 갈색. 밖에 있어서 못 부르겠어요. 혜진이 지금 밖에 계시거든요. 앞에서의 예. 표정이 예. 예, 예. 약간 그랬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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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혜진 씨 함께합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꽉쌤 네. 준비 되셨나요? 네네. 네, 선녀와 나무꾼 자, 서서 부를까요? 기립 1부 꾹꾹 선녀와 나무꾼 나무꾼 꾹꾹꾹꾹. 자, 저희 보이는 라디오는 끝까지 함께합니다. 노래 안 끊어요. 자, 보이는 라디오 함께해 주세요. 라디오가 아쉬운 분들은 보이는 라디오 함께해 주세요. 하늘과 땅 사이에 꽃비가 내리던 날 어느 골짜기 숲을 지나서 단둘이 처음 만났죠. 하늘의 뜻이었기에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 서로를 이해하면서 네가 나 이해해 나는 이해하네. 행복이라는 보침을 메고 눈부신 사랑을 했죠. 그러던 기어운 날 선녀가 떠나갔어요. 그럴 리가 없어. 하늘 높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저 멀리 떠나갔어요. 선녀를 찾아주세요. 어디 있니? 나 어딨어? 나무꾼의 그 얘기가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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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잃은 이내 가슴에 아련히 젖어오네요. 자,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보이는 라디오에서 노래가 안 잘려요. 자, 자 유튜브에 즐거운 오후 2시 혹은 MBC 경남 뮤직 팝 검색하시면 여러분 함께할 수 있자요. 혜진 언니가 자꾸 나 보셔서 너무 민망해. 하늘과 땅 사이에 꽃비가 내리던 날 어느 골짜기 숲을 지나서 단둘이 처음 만났죠. 하늘의 뜻이었기에 서로를 이해하면서 행복이라는 보침을 메고 눈부신 사랑을 했죠. 그러던 기 어느 날 선녀가 떠나갔어요. 하늘 높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저 멀리 떠나갔어요. 선녀를 찾아주세요. 나무꾼의 그 얘기가 지금 다른 사람 만날 기회야. 사랑을 잃은 이내 가슴에 아련히 젖어오네요. 한 번 더. 사랑을 잃은 이내 가슴에 아련히 젖어오네요. 사랑을 잃은 이내 가슴에 아련히 젖어오네요. 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여자 MC 개그맨이냐고. 네. 자, 저희 조금 재정비해가지고 3시 5분에 돌아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